그럼 어제 올림픽 보셨나요, 혹시? 네, 그거 보고 엄청 욕받았어요. 아빠가 욕 좀 그만하래. 아, 엄청 욕받았더니 아빠가 욕 그만하라 그랬다고요? 자, 오늘의 MBTI. 제가 ENTP인데, N이랑 S가 반반이 나왔어요. ENTP 아니면 ESTP라는 건데, 이게 제 유형이랑 이제 ENTP랑 ESTP가 이제 섞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ESTP랑 ENTJ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유형인지 한번 오늘 또 보도록 할게요!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A. 약간 좀, 야, 딱 봐도 약간 선글라스 쓰고 머리 올리고, 자유로운 겉멋든 작업자? 스포츠라고 적혀있네. 약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운동하고 약간 좀 그런 자유로운 유형 같은 느낌인데. 예, 한번 볼게요. 어떤 유형인지. 뭐라고요? NTP 싸가지 없는데 친구 많다고요? 아, 저 NTP인데. 저 싸가지 없는데 친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 ESTP. 대한민국 인구성격 유형 15위. 이 성향이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유형. 잘 나타나질 않음.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선입견이 없고 개방적. 흔히 말하는 오감이 예민하여 촉이 정말 좋음. 이건 저 그래요. 눈치 진짜 빠르고. 예, 저 싸가지 없는데 친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고 현재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함. 그치, 미래는 뭐 내일 죽으면 어떡해. 오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론 공부보다 직접 뛰어들어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더 선호.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가장 만나기 어려운 유형. 반대로 야외의 활동 공간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유형. 그냥 개인싸네 그냥. 자유롭고 즉흥적일 때 일의 능률이 최고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유롭고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 그러면은 일의 능률이 그냥 빡 올라가. 근데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냥 대놓고 티 겁나 나고 진짜 재미없고 하기 싫고 우울함이 올 정도야. 자신감이 제일 높은 유형 1위. 주위 사람이나 주변 일에 관심이 많음.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이성적, 자유주의, 현실주의, 개방적, 욜로족, 자기애, 직설적, 쾌락주의, 개방적 사고, 다수와 넓은 교류, 논쟁과 토론, 자기주장, 행동력, 도박. 도박 뭐야, 도박? 약간 도박을 좋아한다 이건가? 부침성, 단순함. 비슷한 것 같아, 성향이 약간. 굉장히 자신감 있고, 행동력 있고, 이성적이고, 자유롭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약간 이런 거. 오케이, 팩폭할게요. 번개 즉흥 좋아하며 내기 스릴의 환장. 야, 이 사람은 도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통으로 주변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 청소년 시절 반항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성격이에요. 내가 그래서 중2병이 왔었나? 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연필로 짓눌렀다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무대의 중심, 센터는 내 거, 관심도 다 내 거. 약간 난데? 오늘의 할 일은 내일, 내일의 할 일은 지금 왜 물어봐? 야,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할 일은 지금 왜 물어보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이 남들 눈에 다 보임. 일을 모으고 모아 마지막에 한 번에 폭발적으로 처리. 환불원정대. 컴플레인에 꼭 데려가야 할 친구. 논쟁과 토론, 자기주장, 분석과 이해의 아이콘. 팩폭 더 볼게요. 선입견 없고 개방적이면 뒤끝도 없고 깊게 생각 안 해. 반장 출신이 많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다 임원했거든요. 추상적이거나 감성파리 유형들 극혐. 시작한 일은 100만개, 끝낸 일은 0개. 아씨 개팩뚱 씨. 다혈질의 경우가 많아 화끈한 성격을 잘 표출함. 왜 해야 되는 거야? 당장 놀고 먹는 게 너무너무 좋음. 돌 짓고 던진다는 소리 자주 들음. 갈등이 심해질수록 차가워지며 피 거꾸로 솟음. 남한테 관심도 없고 생각도 귀찮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없는 유형. 찔리다 못해 약간 땀날려고 하네요. 저 같아요! 네, MBTI 궁합 보겠습니다. ISFJ ISTJ와 천생연분이다. E는 I와 P는 J와 잘 맞아요. N이랑 S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N이어도 괜찮고 S여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상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연관성으로 막 펼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가 굉장히 큰 것 같아. 사람을 만날 때,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이제 오랜 지속을 하려면 반대 성향이 항상 잘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감정적인 유형인 인프피, MFP, 인프제, MFJ랑은 극혐이다. 연애 스타일 볼게요. 브레이크가 없는 직진로. Just one 10 minute. 시프님은 꼬시는 거임? 남 눈치 안 보고 애정 표현 스킨십 적극적인 프로 표현로. 엄청 쿨하기에 연애에 있어 갈등 뒤끝 없음. 자유로운 영혼이게 구속하는 연애는 절대 안 됨. 개인 영역을 침범하는 거 싫어함. 나를 알려 하지 말고 그냥 표현만 해주고. 이거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니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나는 솔직히 나를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날 좋아한다는 거잖아. 나도 더 좋아해. 잘난 척하는 상대방 극혐. 자기는 잘난 척하지만 잘난 척하는 상대만 극혐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오십니다. 즉흥적인, 다양한 데이트 및 취미 공유하는 연애 스타일. 적성 직업 볼게요.
조사관, 탐정, 소방관, 경찰관, 스포츠캐스터, 기자, 여행 가이드, 경매사, 심판, 요리사, 바이어, 브로커, 투자 분석가, 연애 기획사, 트레이너. 역시 좀 이끌고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행 가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인싸력이 있어야 되고 활발해야 되고 내가 짱이어야 되고. 연예인 볼게요. 신동엽님, 이유빈님, 전현무님, 이달의 소녀 김림님, NCT의 성찬님, 우주소녀 연정님, 블랙핑크 지수님, 인터넷 방송인으로는요, 쯔양님, 양띵님. 쯔양님이 완전 오해인데? 실제로 배우 막 그럴 때는 엄청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되게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 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ESTP신데요? 신기하다. 오케이. 구독 가다 가다 가다고. 이제 시청자 전화를 어쨌든 해봐야 되는데, ESTP이신 분 계신가요? 지금 했던 유형 ESTP이신 분. 카톡이, 아 이거 뭐야 뭐야 바로 전화가 와. 뭐야 여러분, 제 카톡 이미 알고 계세요? 전화가 왜 10명한테 와요? 잠깐만,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안 했잖아요. 네, 여보세요? 연결된 거예요? 네네, 지금 ESTP 맞으신가요? 네, 저 ESTP가 3번 나왔어요. 아, 그 정식 검사 아니고 그냥 검사하신 거죠? 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소극적인데 내 취향인 분야에서는 엄청 이해요. 아,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약간 내가 원하고 재밌고 즉흥적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엄청나게 일의 능력이 올라간다고 했던 거? 네네. 꿈이 뭐예요? 뭐 좋아하는 거나? 저는 꿈이 경찰관이요. 아, 경찰관이에요? 어? 적성 직업에 경찰관이 있었는데? 아,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 물어봐도 돼요? 불공평하게 안 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에 평소에도 예민하죠? 약간 정의로운 거랑 약간 되게 네. 앞뒤 다르고 가식적이고 이런 거 보면 못 견디죠? 룰 어기는 거 진짜 싫어요. 룰 어기는 거? 게임 룰 같은 것도 간단한 것도 엄청 신경 써요. 제가 안 지키는데 왜 저걸 안 말하지 마 이러면. 그럼 어제 올림픽 보셨나요 혹시? 네, 그거 보고 엄청 욕받았어요. 아빠가 욕 좀 그만하래요. 아, 엄청 욕받았더니 아빠가 욕 그만하라 그랬다고요? 나중에 경찰 되셔가지고 올림픽에도 좀 관여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아주 아예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로남불이 쩔어요. 아, 그 왜 그럴까? 나도 그러는데. 주변에서 싸가지없다는 소리 많이 듣나요? 엄청 많이 듣죠. 아. 털나리도 엄청 많이 들어서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털나리도 많이 들었다고요? 네. 누가? 작은 아빠가. 작은 아빠가 싸가지 없대요? 네, 저라는데 네. 무슨 저를 그렇게 하냐고. 플랜카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아, 저라기 싫은데 싸가지 없긴 하네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도 진짜 질문한 거 완전 싫어요.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침범하는 거 되게 싫어요. 좀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질문하면 아. 되게. 그래서 이 유형이 감정적인, 감성적인 유형이랑 안 맞는 거다. 왜 그러냐면은 감정을 공감으로 나누고 싶어서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야. 어쨌든 전화 통화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되게 잘하신다. 와, 역시 자신감이 많으니까. 어, 너무 잘하는데 말을? 어, 너무 재밌는데? 오, 잠깐만요. 지금 이거 보내주셨거든요, 이분? 지금 이분이 성격 유형 테스트에서 ESTP가 나왔다고 직접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당신은 선택받은 자예요. 와, 지금 봤을 때 ESTP가 극단적으로 ESTP이시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 맞는 거랑 제일 안 맞는 게 뭐 같아요? 제일 잘 맞는 거 도박. 진짜로? 조금 전에도 코인으로 단타 치다가 물렸거든요. 비트코인?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장 마감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코인은 마감을 안 해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건가? 도박에 미치면. 어머머머머. 아, 난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나 끝장나겠다. 그냥. 그러면은 제일 안 맞는 건 뭐 같아요? 연애 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오, 왜요, 왜요? 개인 영역 침범을 하는 거를 싫어하진 않아요. 아, 그건 완전 반대네요, 진짜. 아니 근데 냅다 가라 바로 전화는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성격 유형 테스트 이렇게 딱 보내니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야, 역시 좀 역시 진짜 ESTP야. 전화 안 하고 기다리잖아. 딱 보내잖아. 그냥 난 내가 ESTP다. 어, 전화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바로 냅다 가라 끌려서 전화했습니다. 네, 전화하고 어쨌든 싶었어요. 비트코인 냉간히 하시고요. 안 그럼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잘 하시고 네. 전화하셔서 감사하고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넹.